세종시의 여야가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인 이응 패스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의 효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우승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응 패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이응 패스 관련 예산 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본회의 전 추경 예산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현욱 위원장은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이응 패스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분류해 추경안에 올린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의가 안 된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추경 심의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여당의 최원석 의원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론 정책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미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자녀 이상 상속도 요금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그런 케이스를 좀 보면 우리 시가 이제 분명 절차적인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좋은 취지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이응 패스 정책은 높은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청소년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로 했던 9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바람은 좀 이번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면 좀 상근에서 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응 패스 예산이 이번에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이 한동안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